서진인 A팀이 서빙 실수를 저질렀다. 26일 오후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서진인의 요회에는 서잼 뚝배기 영업 3일차에 나선 멤버들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메인 셰프로는 박서준이 나섰다. 홀 서빙을 하던 최우식은 소갈비찜을 들고 나오던 중 이미수님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후 그는 이게 뭐지? 라며 다른 테이블에 음식을 서빙했다. 주방팀은 아직 음식을 만들지 않았는데 식사 중인 테이블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박서준은 이러면 꼬이는데 라며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유미는 팀원들의 실수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그는 황급히 이서진에게 이번 테이블이 지금 그냥 소갈비찜을 드시고 계신다라고 알렸다. 알고 보니 이서진이 메뉴를 한 개 더 추가하는 실수를 해서 최우식의 서빙 실수까지 이어진 것이었다. 최우식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뒤 음식을 잘못 받은 손님에게 연신 사과했다. 이후 이서진 역시 해당 손님에게 한국 고추장인데 선물로 드리겠다. 저희가 실수했으니까라고 고추장을 선물하며 사과했다. 이에 손님은 세상에 감사합니다라며 기분 좋게 고추장 선물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이날 박서준은 고민 씨의 반응 속도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주방에서 다음 영업을 준비하던 박서준은 혼잣말로 감자 두 개만이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고민 씨는 박서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감자 두 개 드려요. 라고 물었다. 이에 박서준은 고민 씨에게 너귀 세 개니? 라며 놀라워 했다. 이후 박서준은 고민 씨를 테스트하기 위해 작은 목소리로 고민 씨 바보라고 말했다. 고민 씨는 이것도 바로 들어서 반응했고 박서준은 무섭네. 호랑이가 한 마리 들어왔어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TVN 서진인에 있는 아이슬란드의 한식당 서진 뚝배기를 열고 영업을 이어가는 멤버들의 이야기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되고 있다. 서진인에 의는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 고민 씨가 출연하고 있으며 현재 약 8%대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